저기요? 와, 야, 이거 타워를 이렇게 짓는데도 안 된다고? 야, 뭐야? 아, 진짜 괴물을 만들어 놨어. 마이 쩡, 마이 쩡. 업데이트 확인하자고? 뭐 업데이트 확인할 게 있었나? 10월 18일 이건가? 아, 기존 거를 자꾸 수정을 해주는구나. 버프 충무공. 시작 시 레인저와 솔저가 즉시 사망을 하고 시작 후에 12시까지 버티면 승리합니다. 네? 900포 한 판 손풀기 안 가냐고요? 손 한 번 푸는데 2시간이라 사람이. 저는 생존 맵 안 해요. 재미없어가지고. 생존 맵은 좀 뭐라고 해야죠? 너무 쉽기도 하고. 주몽의 후예네요. 주몽의 후예. 자, 주몽의 후예. 그녀들은 주몽의 후예로 테크트리를 올릴수록 점점 강해지고요. 레인저가 개세지기 때문에 이건 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사천왕이네요. 자, 그러면 레인저도 순차적으로 강해지는데 우리 사천왕도 점점 강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마왕들이요, 이 아, 체력이 1500%. 주몽으로 되나 이거? 주몽으로 막을 수 있나 사천왕? 아, 미치겠네. 그리고 또 뭐가 약간 좀 느낌이 쎄한데. 아, 근데 진짜 그 주몽의 후예가요 적패급으로 강하긴 해요. 어,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적패급이. 적패급으로 강한데, 아, 연속 카운터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그냥 사천왕 자체가 어려운 디버프인 거지 카운터는 아니에요. 주몽의 후예의 카운터는 아니고. 주몽의 후예 카운터는 없지 솔직히. 네, 워낙 좋아가지고 카운터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 목재 공방만 올라가면은 많이 세져가지고 하드코어도 조금 그 애매해 카운터라고 말하기가. 왜냐면은 하드코어 나오기 전에 이미 다 레인저가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아, 물론 다 죽긴 하는데 안 죽을 정도로 세요. 한 마리도 안 죽을 정도. 예, 다 죽어요. 그때 보니까 그냥 갑자기 으악 하면서 다 죽어버렸네. 자, 일단 레인저 강화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솔저야, 너 거기 뭐하냐? 자, 레인저 공격력 올라갔고요. 자, 레인저 공격력 30이거든요, 이제. 이제는 빡딜 가능. 자, 좀 레인저를 빨리 뽑아야겠지? 솔저야, 너 총 쏘는데 집 아니니, 거기? 뭐 위계가 이상하지 않냐? 내가 보기엔 위계가 뭐가 이상한 느낌인데? 야, 능력은 주몽의 후예인데 왜 솔저가 날리냐고! 솔저! 일로와. 아니,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괜찮아? 괜찮은 거 맞아? 빨리 석재 공방을 올라가긴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솔저를 여기 석재에다 놓고, 레인저로 다시 아래쪽 잡고. 야, 레인저로 일단 지금, 버틸만 해요, 아직까지는. 예. 목재가 좀 적어가지고, 목재를 좀 더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말고는 괜찮은 거 같아. 자, 이제 사태는 해결이 됐습니다. 레인저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순간부터 모든 건 다 이제 끝났습니다. 레인저 앞에서 내가 질 수 없는 승부가 시작된다. 아, 진짜 레인저가 적패 오브 적패입니다. 자, 석재 나오고 있고요. 어서 오세요. 자, 준비됐나? 간다. 나 잉컴 뽑아 이제. 됐다. 자, 남쪽으로 밀고 내려갈 거야. 식량 왜 마이너스죠? 위에 썩었냐 설마? 위에 레인저 없었니? 아, 예, 캐릭터 이쁘게 잘 나왔죠. 괜찮아,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아직 레인저 남이 많이 남았어. 괜찮아 괜찮아. 아직 문제 없어. 아래쪽 막아줘야지. 아래쪽 위에는 위에고 아래는 아래. 아래 아직 초반이라 괜찮아. 응 초반이야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요. 응 괜찮아. 그래 위에 레인저가 없긴 했어. 어 웨이브 막아야지. 웨이브 막을 레인저 있어야지. 발리스타 쓰지 않겠다. 발리스타를 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레인저도 합쳐지면은 생각보다 소음이 좀 커가지고 조금 떨어뜨려서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석재 공방만 올라가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아 진짜로 이거만 올라가면 다 해결돼. 석재 공방 오냐? 큰거 오냐? 좋아 레인저 공속 증가 됐다. 이젠 나머진 레인저한테 맡긴다. 됐다. 아 근데 진짜 빡치네. 자 석재 공방 올라왔고 에너지만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식량 좀 올라가고. 자 라인별로 좀 살려야겠죠? 이거 안 살리면 완전 멸망각이죠. 자 그리고 12시 좀 막을 사람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까부터 왜 12시를 아무도 안 먹는 거야? 누군가는 12시를 막아야 되지 않겠어? 12시 또 썩으려고 하는데? 국내 천왕 군장. 그래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는 건 알겠는데 국내 천왕이 12시에서 오는 친구를 잡아야 되는 거고. 으흠. 그래요 12시에서 온다고 하지 않았나 국내 천왕? 자 집을 이제 마저 올라가 볼까? 집 올라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해. 인컴이 곧 팀이니까. 자 힘 비축 가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나서 배럭을 하나 더 지어서 이제 후배럭 레인저로 가지고. 아마 이쪽에서 오지 않을까? 여기가 집이네. 집 확인. 집 확인 완료. 자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나무집 마저 올라가고 목재 좀 캡시다. 목재가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자 7자리하고 10자리하고 여기 앞에 테슬라 좀 올려주고 목재 여기 10자리하고. 야 그 어디 갔어? 뭐 국내 천왕인가 뭔가 뭐 온다고 하지 않았냐? 오다가 말아? 오는 중인건가? 국내 천왕인가 뭔가 뭐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왔다! 야씨 여기 왔다! 갑자기 왔다! 잠깐만 야 뭐야 집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데? 어라? 잠깐만 잠시만요. 아니 일단 알았으니까 이거 언툰 잡아봐. 이거 네컷? 이거 사촌왕 한번 잡았고요. 한번 잡은 거로는 지금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기 밀려오는 애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은 아 근데 북쪽이 난 여기서 올 줄 알았는데 이쪽에서 와버리네. 아 뭐 어떡해요. 아우 대신 별거 없어. 쫄지마. 뭐하냐 레인저야 여기 안 듣고. 쫄지마. 자, 막을 라인들 막고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은행도 올라가고.
자, 지금 벌써부터 맵 정리는 슬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솔직히 지금 유독 힘들어 보이는 거는 그저 석재가 없어가지고요, 석재가. 석재만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아. 석재가 없어서 그래, 석재. 여기 있는 돌멩이 이런 거 먹기 시작하면 그저 이제 달라진다. 자, 남쪽 웨이브가 온다는 건 알겠는데 나 좀 빡시게 나가도 되냐? 맵 좀 높게 먹어도 되냐? 근데 주먹의 후에는 거의 그 1티어급 능력에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솔직히 아마 지금 이 힘든 시기만 넘어가면은 진짜로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딱 확실한 능력이야, 확실한 능력. 강력함이 확실한 능력. 저 죽는 소리는 아마 도련변이 한 마리 와가지고 그럴 거고, 남쪽에. 본격적으로 레인저 뽑기 시작하면 되고. 자, 먹을 것들 먹으면서. 자, 창고 같은 것도 들어가지고. 이 남쪽 근데 왜 이러냐, 이거. 이게 왜 이래, 이거. 학교가 왜 이렇게 많아? 자,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고, 다시. 아니, 아니, 괜찮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직 문제 없어. 아직 문제 없어. 아직 문제 없지? 물량으로 찍어 누르면 돼. 물량으로 찍어 눌러 일단. 남쪽이라서 그래, 남쪽. 남쪽에 뭐가 많아서 그래, 지금. 그치? 뭐가 많아서 그런 거 맞지? 어, 이상한데, 좀. 서쪽에서. 아니, 너무 약한데? 주조소가 없어서 그런가? 내내 천왕까지 등장했는데? 왜 이렇게 학교가 강하지? 강했네? 아니, 이렇게 강한 느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강해졌지? 그만, 그만 좀 죽어, 그만! 오랜만에 또 왔고. 그러다가 병풍 쳐놓고. 12시에서 또 올 거 아니야. 일단 주조소를 빨리 올라가고. 주조소가 없어서 약한 것도 있을 거거든요. 주조소 올라가면은 좀 많이 강해질 거거든, 한 번 더. 주몽의 후에는 레인저가 강해집니다. 자, 레인저 공격력이랑 사거리까지 친가? 이러면은 지금 레인저가 이제 좀 넘사벽이긴 하거든요. 언제나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게임은 발리스타를 안 지으면요 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발리스타를 안 짓게 되면은 라인을 애들을 하나씩 컨트롤하면서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발리스타가 없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쓸데없이 이렇게 밀리는 게 많아. 맞다. 괜찮아, 괜찮아. 딜로 녹이면 돼, 딜로. 아니, 아니, 미안합니다. 야, 갑자기 한 대 때리니까 반절 사라졌는데? 자, 지금부터 체이서를 누르기 시작할 거고요. 체이서 눌러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지는 그림은 안 나오지 않을까. 이쯤 왔으면은 거의 뭐 내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솔직히 좀 지기 힘든 상황까지 와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진짜 이제는 내가 지기 좀 진짜 힘들지 않을까. 남쪽에서 자 인컴 좀 마저 올릴게요. 척척도 이상한데? 돌아와봐. 자 일단 여기 앞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레인저를 열심히 넣어가지고 방어선을 다시 짜주고 방어선을 짜놓고 나서 이 친구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든지 해야 될 듯. 남쪽 여기. 자 그리고 나서 석재 인컴 9000대 봐봐. 인컴 9000대잖아 지금. 이제 인컴 9000.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이 필요합니까? 인컴이 9000인데 이제 석재도 낙낙하게 캐기 시작하고 있고. 아까가 조금 오차가 있었다. 레인저를 뽑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이 상황 더 이상 무섭지 않을지도. 자 여기 사이에 시장 좀 서서 시장 좀 올라가자. 시장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레인저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저 고렘맨이 저런 거만 조심하고. 여기 왼쪽도 난린데? 어 레시 왼쪽 왼쪽 왼쪽. 야 왼쪽에 도렘맨이 몇 마리 온 거야 지금? 도렘맨이 3마리? 4마리? 어 도련변이 좀 잡아줘. 도련변이는 좀 잡아야 돼. 안돼 한 번에 여러 마리 좀 오버야. 이건 오버야. 오버 말이 안돼 이거. 말 안된다고. 어? 이거 좀 오버야. 알도 안돼 진짜. 빨리 여기 막아줘. 추가 레인저 와 빨리. 와 추가 레인저. 배놈 잡아 배놈. 다 돌아와. 괜찮아 살려냈어. 살려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또 살아났어요. 살아남. 나 요즘 왜 이렇게 근데 랜딩빌이 구대기의 삶이죠. 또 남쪽이야? 아 됐어. 야 비비 천왕인지 뭔지 또 왔는데 뭐 천왕이 자꾸 뭐가 이렇게 자꾸 오는 거야 이거? 응? 왜 자꾸 뭐 대왕님들이 이렇게 와? 됐어. 레인저만 양으로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막으면 됩니다. 완벽한 땅이죠 이곳은. 자 이곳을 먹읍시다. 자 다 돌아와. 뭐 하고 있는 게지? 하우에 들어가지 않고. 하우에 들어가면은 이곳은 뚫릴 수가 없는 천연의 요새인데. 빨리 천연의 요새로 들어가.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밀릴 수가 없어. 여기 왜 밀리는.. 아 맞다 대왕님 오시지? 야 대왕님 잡으러 가자! 대왕님 3만
대왕님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아니 잠깐만요 대왕님. 잠시만요. 대왕님 잠시만요. 잡았냐? 집 안에서 일단 원래 한 200대1로 싸우면 내가 이겨. 싸움은 원래 내가 200이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튼 그 많이 때림이 있긴. 자 12시도 맵 정리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집 정리하러 좀 이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 내 생각은 그래. 슬슬 이제 집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야 뭐 맵에 남쪽에 뭐 있냐? 아 진짜 남쪽에 뭐 꿀 발라놨어? 불멸자는 의미가 없어요. 아 의미 있나? 의미 없지 않아? 불멸자? 이미 레인저가 스펙이 고정화가 되어 있지 않나? 아닌가? 불멸자 스펙이 한 번 더 올라가나? 그걸 모르겠네. 뭘로? 모르니까 진짜. 모르면 지어야지. 이쪽 라인은 애초에 안 오나? 일단 올라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빡시네요. 집은 밀어야겠지 그래도. 근데 여기가 집이 아니었어? 아까 여기다가 집이라고 하지 않았냐 여기 위에? 집이라고 봤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남쪽 잘 들어있고 불멸자 한번 지어봅시다. 남쪽이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집이 있기엔 너무 좁아. 여기가 집이 맞을텐데? 11시가? 11시가 집이 아니면 말이 안되는데? 여기 아니면 서쪽 여기? 아니죠. 집이 아닐래 아닐 수가 없는데? 뭐지? 집 어디 있을까요? 집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 분? 집 어디 있지? 천만 개 짓고 있어요 지금. 짓고 있긴 함. 남쪽? 여기? 여기는 아닐 것 같은데? 저기가 집이기엔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여기 위에가 집인 것 같은데 여기? 여기밖에 집이 없어. 집은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맞네요 여기 집 있네. 집 찾았다. 그래 12시가 집이어야지. 저희가 집이 아니면 말이 안 되지. 아 진짜 남쪽에 뭐 있다니까? 그 지금 자이언트가 지가 계속 북쪽에서 오잖아요? 그니까 자기가 북쪽에서 오려면 남쪽은 니들이 좀 뚫고 나는 이제 북쪽에서 놀겠다 그거야 지금 이거. 말이 안 돼 지금. 인컴이 근데 박살나긴 했네. 자 인컴 좀 살릴게요. 이 정도면은 대충 살아나겠지. 자 여기 대장님 오시기 때문에 대장님 오시기 전에 빨리 여기 타워 작 좀 하겠습니다. 네 오셨거든요. 자 오시면은 저 말도 안 되게 센데? 저기요? 저기요? 와, 야 이거 타워를 이렇게 짓는데도 안 된다고? 야 뭐야? 아 진짜 괴물을 만들어놨어?
아니. 아니 목재여도 석재도 한 방일 것 같은데? 얘 생각에 이 능력이면 석재도 한 방인데? 아, 우리 체력이 너무 안 좋네. 원래 이 주몽의 후예가 진짜 개쎄거든요. 개쎈데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느낌 못 받네. 원래 이렇게 막 뭔가 느슨한 느낌 아닌데. 크크. 그 녀석은 우리 중에 최약체. 아니 잠깐만 그거 말고. 패크는 다 올라갔죠? 이거 집 못 부시면은 난리 날 거거든요. 근데 레인저가 지금 수가 좀 게 아니에요. 1000마리에요, 1000마리. 100마리가 아니라. 왜 배너한테 한 번만 좀 죽어봐. 아 이거 침 못 부셔가지고 렉 걸릴 것 같은데. 세시 쪽은 힘으로 막으려고. 레인저 그냥 몇 마리도. 일단 집을 조금만 더 부셔봐. 렉 걸리는 거는 좀 없어야 돼. 그리고 집을 못 부시면은 이렇게 렉이 있어가지고 머리 아파지니까 렉은 최소화시키지. 밖에서 싸우면 되잖아 얘네들. 자 그 다음에 밖에 서 있는 레인저들은 집으로 와주고, 해시 방향은 여기 위에 있는 레인저들을 좀 내려와주고 앞에다가 도킹 지어주고. 니들 여기서 뭐하냐? 일단 도망치고요. 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밖에 서 있던 애들이 좀 도망쳐 나와야 되니까 뒤로 오면서 여기서 싸워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 서쪽도 조금 필드에 들어가가지고 막는 거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여기 아래보다는 여기 아래쪽을 좀만 더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잘 막을 것 같고. 20일전에 끝내면은 마왕이 안 뜬다고요? 20일전에 끝낼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 집 정리까지는 얼추 끝났고, 마왕을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왕이 개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기분 탓인가? 자 여기 위쪽에 둘러싸. 둘러싸서 여기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렇지. 하객진! 주몽의 후예잖아. 조상님의 지혜를 써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조상님의 지혜. 의외로 여기 서쪽이 좀 많이 뚫리네요. 좀 의외네. 여기는 무난히 막을 줄 알았는데. 다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여기를 좀 중간에서 끊어줍시다. 아이 다른 조상님인데 결국 그 다 조상님이 조상님이지. 어? 야 생각을 해봐. 그 주몽의 후예지만 하객진 선생님이 주몽도 결국 조상님이잖아. 어? 하객진을 쓰셨던 우리 그 선생님께서도 조상님이 주몽이 조상님이고 같은 다 그 조상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 다음이라고. 이 다음 마왕님이 오실 거거든요. 두둥둥자. 오신다. 그럼 얘들아 정확히 빠져봐. 마왕님하고 정면 승부는 아닌 것 같아. 오신다. 마왕님 오신다. 자 전열 정렬 어택.
자, 뒤를 잡아, 뒤. 마왕님 뒤 잡아. 보여주자고. 야, 겨우 15만밖에 안 돼. 불러 싸! 그렇지. 마왕이 불러 싸, 어. 뭐지? 뭐지, 여기 방금? 어. 아, 일단 마왕님은 이렇게 해서 클리어가 됩니다. 야, 이거 주먹 아니면 이거 막을 수 있나, 이거? 어, 벽 부서진 거 원빵이던데, 원빵? 아, 진짜, 주몽의 후예와 그리고 4,000왕이었습니다. 예, 깔끔하게 클리어는 됐는데, 야, 이게 요즘 랜딩빌이 패치가 된 이후부터 뭔가 어려운 것 같아. 쉽게 가는 판이 없어.